성경. 이름의 유래. 성서를 의미하는 영어 바이블의 유래는 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비블로스인데, 이 단어는 원래 파피루스 식물 생산 중심지인 고대 페니키아 해안 도시의 이름이다. 이 지역의 이름이 책이라는 일반 명사가 된 것이며, 고대의 가장 대표적인 책인 성서에도 같은 이름이 붙었다. 성서의 다양성. 성서는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기록된 책들의 모임이다. 유일 저자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책들은 사실 여러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거나 적어도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것의 기원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성경의 목적. 성경은 역사 연대기 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책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의 저자들은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경의 사건과 실제의 역사를 정형화된 틀에 맞추려는 시도는 많은 오류에 직면한다. 히브리 성경.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2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분할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율법서, 토라, 예언서, 느비임,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른다. 기독교 구약 성경과의 차이점. 3분할 체계인 유대 히브리 성경과는 달리 기독교 구약 성경은 4분할 체계이다.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나눠져 있지 않으며,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선지서 12권도 한 권으로 묶여 있다. 히브리 성경의 정경화.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성전으로 대표될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정경에 더욱 권위를 부여했고, 정경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얌니야 회의. 구약 정경은 AD 90년 얌니야 회의에서 정해졌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학계에서는 얌니야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학교 혹은 학파의 모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구약 정경이 단계별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후대에 일관되게 결정되었다고 말한다. 기독교 구약의 정경화. 따라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서의 정경 개념은 유대교에서 온 것이 아니다. 기독교회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된 후 교회 회의를 통해 4세기경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범위는 교회 전통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70인역. 70인역의 탄생. 그리스 로마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설명 변증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이 70인역이다. 기원전 2세기 말에 모든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완성되었다. 이 번역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았다. 70인역의 영향. 70인역으로 인해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히브리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유대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70인역 39권과 현재 개신교에서 외경으로 불리는 15권을 합쳐 총 54권을 성경으로 사용했다. 신약 성경의 형성. 신약의 구전 전승. 신약의 사건들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다.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마가복음은 기원 후 70년경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최소 30-40년의 기간 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기록이 늦어진 이유. 기록된 문서보다 발화된 말을 더 신성하고 상위의 것으로 여기는 고대인들의 전통이 성서의 기록 시기를 늦췄다. 성서가 기록된 이후 구전 전승과 기록된 성경의 권위 중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 혹은 동등한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예수의 죽음 직후의 교회 공동체에는 신약 성경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지 않았다.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서 기능을 수행했고, 예수를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구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약 성서의 탄생. 하지만 기원 후 60-70년에 대부분의 사도가 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나뉘기 시작했고, 어떤 증언이 예수님의 생각과 상응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해졌다. 또한 그리스도교 교회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구분되는 기독교인만의 정체성, 곧 신약 성경이 필요했다. 점차 기독교가 보편화되고 로마에서도 기독교를 공인함에 따라서 정통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신약 정경화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정경화 작업. 마르키온파와 정경화 작업. 마르키온파는 히브리 성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상에 맞게 편집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정경으로 인정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첫 정경화 작업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주류 교회들 또한 나름의 정경화 작업에 착수한다. 정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캐논은 기준, 막대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논에서 유래했다. 신약 성서의 정경 확정.
신약 성경의 몇몇 책들의 권위 인정에 대한 논란은 4세기까지 이어졌고 4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지금의 27권이 정경으로 합의되었다. 서로마 교회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지금의 27권을 신약 정경으로 인정한다. 한편 동방교회는 6세기에 들어서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다. 번역 70인역의 라틴어 번역. 70인역 성경은 기독교인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번역본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70인역에 나타난 번역가들의 개성이 담긴 단어들도 교정되지 않은 채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이후 그리스도교는 이 라틴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유대교와 다른 독자적인 교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제롬의 불가타. 4세기 말에서 5세기경에 제롬이 히브리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의 이름이 불가타이다. 불가타는 통속적이라는 뜻으로 당시 널리 퍼져 천년 동안 유럽의 성서로 자리 잡았고 라틴 예배의식의 원천이 되었다. 불가타 성서는 70인역 번역본의 오류에서 벗어나고자 구약은 히브리 원어에서 직접 라틴어로 번역하였고 신약은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이후 수많은 필사본이 만들어지고 이전 사본은 폐기되면서 점점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어로부터 멀어졌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불가타 성서에 있는 수사적이거나 원문에 없는 오류들, 여기에 기초를 둔 중세 신학들이 비판받았지만 당시 유럽의 문화와 신학에는 불가타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에라스무스 헬라어 성경.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가 1516년 편집하고 출간한 헬라어 성경이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이 소수의 신학자들에게만 읽혀지고 이해되는 것을 비판하며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형이상학적 지식 없이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읽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당시 만연했던 스쿨라 철학의 담론을 배제하고 일반적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였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번역한 성경을 개정한 개정판을 만들었다. 인쇄술의 발달과 맞물려 성서는 폭발적인 속도로 일반 대중에게 전해졌다. 에라스무스의 이러한 시도는 종교개혁의 토대가 되었다. 마르틴 루터와 성경.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루터의 번역은 독일어 발전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루터는 신약의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반면 반종교개혁 성향의 트렌트 공의회는 신약 27권이 모두 정경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성경의 사본. 원본과 사본. 성서는 원본이 없으며 수많은 사본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이 진술이 성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0년 전 즈음에 작성된 문서가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시대별로 또한 언어별로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서 번역본은 권위 있는 사본들을 여러 개 참고하여 작업한 것이다. 현재까지 헬라어 사본만 약 5,800개, 다른 언어의 번역본까지 합치면 총 27,000여 개의 사본이 존재한다고 한다. 사본의 종류. 사본의 종류에는 띄어쓰기 없이 대문자로 기록된 파피루스 사본, 양피지에 대문자로 기록된 대문자 사본, 경제적인 이점으로 점차 대문자 사본을 대체하게 된 소문자 사본, 그리고 특정 성경 구절만 모아둔 성구집 등이 있다. 마소라 본문. 초기 히브리어 성경 사본은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쓰였다. 고대 유대인들은 암기하고 구전하는 것에 익숙했으나 7세기쯤 들어 본문의 발음이 훼손되며 그러한 전승 방식은 큰 위기를 맞이한다. 이에 마소라 학자들은 타나크의 전통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기존 사본의 오류들을 수정하고 모음을 추가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마소라 사본이다. 대표적인 마소라 본문으로 10세기경에 알레포 사본이 있으며 알레포 사본의 손실된 부분을 보완하는 1008년의 레닌그라드 사본도 있다. 사해 사본. 사해 문서는 1947년 이래 사해의 쿰란 지역의 동굴들에서 발견된 4,000개 이상의 각종 고문헌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는 20세기 근동 고고학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기원전 1세기경의 히브리 성서인 사해 사본의 등장으로 기원 후 10세기에 작성된 마소라 사본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시대에 통용되던 타나크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기원전 1세기경에도 히브리 성서의 범위나 내용이 종파에 따라 달랐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해 사본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경쟁하고 있으며 정확한 작성 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고고학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발견된 사해사본. 2021년 3월 16일 약 60여 년 만에 사해사본의 추가 발굴이 이루어졌다. 스가레서와 나무서 일부가 그리스어로 적힌 양피지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900년 전 바르코르바 반란 당시 유대인이 로마에 저항하여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 특이한 점은 본문 내용은 그리스어로 적혔지만 신의 이름만큼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글 성경. 최초의 한글 성서. 최초의 한글 성서는 1882년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의 선교사 로스가 만주 봉천문 광서원에서 간행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이고 동료 선교사 맥킨타이어, 한국인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등이 번역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887년 신약전서 전체가 번역되어 최초로 묶여진 예수 성교 전서가 발행되었다. 1911년에는 1906년 공인된 신약성서와 1910년 번역이 완성된 구약성서를 한 권으로 묶은 신구약이 합쳐진 최초의 성경전서인 성경전서가 서울 대형성서공회에서 발행된다. 개혁성서. 1936년에는 구약성서개혁위원회가 성서개혁을 완료하고 1394면의 본문을 가진 최초의 개혁성서인 구약을 편찬한다. 1938년에 출간된 신약성서를 합쳐서 성경전서개혁이라고 부른다. 성경전서개혁판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춰 다시 제정한 것이 바로 1961년의 개혁 한글판이다. 이는 거의 모든 교단에서 표준 성경으로 채택되었다. 1938년의 개혁을 바탕으로 문체는 유지한 채 히브리어 및 헬라어 원전을 참고하여 몇 가지 번역상의 문제를 수정한 개혁 개정판이 1998년 출간된다. 2006년 5월 출간된 4차 개혁 개정판은 현재 대다수 교단에서 사용되고 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 개역 한글 및 개역 개정은 문체 등의 문제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이라 1993년 대한성서공회에서 현대어를 사용한 표준 새번역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표준 새번역을 개정한 번역본이 새번역 성경이다. 1977년 교회 일치운동의 흐름에 따라 가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에 참여한 공동번역 성서가 등장하기도 했다. 다양한 버전의 성경. 그 외에도 킹제임스 버전을 기반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 권이역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전서 등이 출간되었으며 현대 기조에 부응하는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메시지 성경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성경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장절 구분과 없음.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장절 구분법은 스테파누스가 1551년 출간한 그리스어 신약성서 4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9세기 이후의 사본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비교되기 시작했고 본문 비평 방법론들이 발전하면서 스테파누스 성경에 수록되었던 구절들이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장절을 유지하되 문제가 되는 구절을 삭제하여 생겨난 것이 없음 구절이다. 킹제임스 성경. 일부 기독교 단체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온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한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음 구절이 존재하지 않기에 없음 구절이 있는 NIV 개역 개정은 함부로 성경 말씀을 삭제, 변개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KJV는 10개 안팎의 헬라어 신약 사본들을 토대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 약 5,800여 개의 헬라어 신약 사본을 토대로 원문을 재구성한 오늘날의 성경과는 질적, 양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성서박물관. 1995년 4월 30일 개관한 주한감리교회 소속의 국제성서박물관에 가면 성경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주한감리교회 담임이었던 한경수 감독이 40여 년간 44개국에서 수집한 성경과 미국의 성경 수집가 웨이크필드 박사가 기증한 성경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약 5천여 점의 성경과 기독교 관련 유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전시물 90%가 진품이라고 한다. 성서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